근데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뵈갖고 가는 날 있잖아요. 가는 날 부모 마음이 어떤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4일 동안에 우리 윤경 품바님하고 봉사비 품바님 동그라미 공연단을 같이 공연을 하다가 그 공연단이 간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서러운 거 서글퍼요. 마음이 정말 아주 찹찹합니다. 게다가 또 저희 또 팬분들도 3박 4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오늘 갔는데 평소에는 몰랐어요. 하루만 오셨다 가신 거 몰랐는데 한 3, 4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이 부모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부모님도 꼭 가실 때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왔다가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쫓아오면서 막 그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얘야 괜히 옷 한번 털어보고 하면서 뭐 갖고 갈 거 없나 막 찬장 뒤지고 옛날에 막 싱크 뒤지고 냉장고 뒤져갖고 막 바리바리 싸주시면서도 그래도 가는 게 못내 아쉬워갖고 막 진짜 어쩔 줄 몰라갖고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실 어떻게 했냐면요 토큰 옛날에 토큰이잖아요 요만한 지갑에 꼭 토큰을 주셨어요 토큰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냥 그 토큰이 뭐라고 우리는 차를 끌고 왔는데 토큰을 꼭 주셨어요 그게 아버님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대신 시간까지 함께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가 사실 6시에 끝나는데 그래도 너무 저희가 너무 아쉬워갖고 제가 마이크 한번 더 잡는다고 했어요 괜찮죠? 아니 400명 있고 5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째려보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남아계시는 분들은 향단이 이쁘다고 상당히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려고 남아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한번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석배를 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나는 노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아 내 사랑을 10분 내로 곧 준비해달라고 뭐 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자 갑니다. 야, 안 되겠다. 신나는 소유성 나이트. 야, 신나는 노래 가야겠습니다. 오피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요? 자, 신나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신나셨어요? 좋았어요?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다시는 빨끝 조금 신나시라고. 네? 어머나 벌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나 봐야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사실 그렇잖아요. 연휴 끝을 해서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연휴 4일 동안 너무 뜨거운 사랑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명사 우리 소유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당신 여상들 나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너무 즐겁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도요, 이번 주말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신세대 품바, 정말 품바 요정이죠. 우리 아름이 품바님, 자, 우리 품바 루키, 자, 우리 또 보람이 품바님과 토요일에 함께 공연을 하고요. 일요일날은 우리 변신의 퀴즈, 구멍수 품바님과 또 함께 콜라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듯 매주 주말마다 정말 저 우리나라 최고의 품바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도 모실 계획입니다. 자 이번 주말도 어디서요? 자 우리 소유산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마디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어서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